홍성은 의병전쟁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우리 그 의병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을 말하라 그러면 홍주의병을 말합니다. 홍주 그러면 지금 어디냐? 홍성. 홍성에서 의병이 두 번 봉기예요. 1896년에 한 번 봉기하고 1906년에 또 한 번 봉기해요. 아, 되게 항일적인 곳이에요. 두 번 봉기하는데 자기 고향에서, 김자진 홍성 사람이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의병이 봉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김자진은 의병의 영향을 받진 않아요. 받진 않고 예, 계몽의식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문사석 선생님이 김석범 선생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저 의병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병이 홍주병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홍성 저 내포문화권의 의병들이 봉기한 건데 여기 홍주의병장의 대표적인 분이 김복한이라는 분이고 의병장을 하십니다. 그 1900년 민종식이라는 분이 하시게 되는데 요 김복한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유학자예요. 홍주의병장을 역임을 하십니다. 근데 이 홍주의병장 김복한 선생한테 가서 김자진이 공부를 해요. 예, 집도 가까워요. 근데 같은 집안이에요. 안동 김씨 집안인데 학력은 김자진이 높아요. 나이는 어려도. 근데 워낙 대단한 유학자이기 때문에 예, 지산 선생님한테 가서 배웁니다. 예, 의병장이니까 주로 뭘 가르쳤겠어요? 의리정신이라든지 민족수호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항일투쟁의 어떤 정신적인 기반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자진한테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김광호 김석범 선생이고 하나는 지산 김복한 선생. 그래서 김석범 선생은 계몽의식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지산 김복한 선생님은 이제 항일 민족 수호 정신, 의병 정신을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